깨달음의 깊이와 차원. 세상에는 깨달음을 가르치는 수행단체들이 많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 중엔 깨달음이 아닌 것을 깨달음이라고 틀리게 가르치는 것도 있고, 또 제대로 가르친다 해도 그 깊이가 제각각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 틀리게 가르치는 곳에 대해선 더 말할 것이 없고, 제대로 가르친다고 하는 곳일지라도 그 깊이가 제각기 다른 것은 역시 그 선생님들의 개인적 수준이나 역량에 따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을 크게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 첫째는 공이나 우주 혹은 무아를 가르치는 곳이다. 사실 이렇게 공과 우주, 무아를 깨달음의 전부라고 가르치는 곳이 가장 숫자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굳이 말하자면 초견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아직 한참 부족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과 우주가 스스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이 공이다, 우주, 무아다를 만들고 체험하는 궁극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이 점을 놓치고 있다. 우리 마음이 없는데 공이나 우주나 무아가 홀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마음이 있기 전에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상상과 생각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드는 재료나 바탕이 있는 법이다. 공이니 색이니 무아니 우주 따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자각하며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곳들은 마치 공이나 우주가 궁극의 진리인 양 말하고 가르친다. 이런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관념적 함정이다. 진공이나 무아를 체험했다고 하여 그것이 곧 깨달음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의 상만을 제 마음으로 흘낏 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것이 깨달음의 전부인 양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로는 상이 아닌 마음 그 자체를 가르치는 곳이다. 이런 곳은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요가 적다. 이런 곳은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존재가 의식이고 마음인 만큼 전자에 비해선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가 있다. 즉, 공이니, 무아니, 우주니 하는 것들은 다 마음이 만든 내용물들이며 마음의 모습이지 마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선문답을 강조하며 마음을 깨친 자를 무사인 혹은 대휴자라고 칭송한다. 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이것이 초견성 정도는 되어도 분명히 깨달음의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견성이란 글자 그대로 마음인 성품을 보았다는 것인데 보는 것만으로는 아직 주객이 분리된 상태이니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로 개합하여야 한다는 게 필자의 견해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 견성이란 말이 사실은 잘못 만들어진 표현이란 결론이 된다. 이 논리가 맞는 말이라면
합성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견성이 곧 성불이란 말은 더더욱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아직 내가 진리와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리를 보기만 했는데 어찌 절대성 그 자체인 성불이 되겠는가 말이다. 마음의 본질을 본 견성만으로 아직은 깨달음의 끝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마음을 깨친 사람들이 대단한 마음의 힘, 즉 법력을 가졌다든지 혹은 삼명육통의 신통력을 가진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경전에서 소개하듯이 부처님께서 가지신 육신통의 능력이 허구가 아니라면, 당연히 크게 깨달은 존재라면 이러한 마음 본연의 능력이 나타나야 마땅하다. 그렇지도 않은 이가 공부다 끝났다 하며 쉽게 무사인이라든지 대휴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음 공부를 여전히 머릿속에서 만든 논리로 하는 것이다. 게다가 선가에서 얘기하는 확철대오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견성보다도 좀 더 강한 뉘앙스를 풍긴다. 즉, 견성에도 확실한 게 있고 아직은 좀 미진한 상하 등급이 있다는 식의 의미를 갖는 표현이란 말씀이다. 일반적으로 확철대오의 기준은 첫째로 제가 확실하게 자기 안에서 없어졌으며, 둘째로 그 자리에 삼라만상이 그대로 환영처럼 들어와 있고, 셋째로 각각의 개체들보다는 전체성의 마음자리가 대보름달처럼 항상 내면에 떠 있으며, 넷째로는 그 마음자리의 밀도가 높고 깊어져서 일체의 삼라만상 속에서 근본 마음의 에너지와 빛을 보며, 다섯 번째로 꿈이 없어지거나 자각몽이 자연이 되며, 여섯 번째로 일체 속에서 법, 본래 마음의 살아있음과 활동을 통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확철대오라 해서 모든 마음 공부가 다 끝났다는 것도 역시 일부 사람들의 얘기다. 나는 그래서 그 이상의 세 번째 차원을 이야기한다. 즉, 진실로 성불이자 무상대각이라면 마음이 색즉시공뿐만이 아니라 공죽시색의 영역에서조차 살활 자제하는 힘이 있어야 하며, 더불어 삼명과 육신통이 열려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마음 공부가 끝나고 완성된 게 아니라고 필자는 본다. 이렇게 대각을 하게 되면 그의 몸, 화신불에서 광휘가 나며 삼명육통이 열리면서 불가사의심, 대자대비심, 그리고 무량공덕의 법력이 그의 주변에 자연스러이 임재하게 된다. 하지만 근래에 이런 대각자가 우리 주변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만큼 지금이 말법 시대이며, 또 자칭 타칭 많은 이들이 올바르게 깨달은 분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깨달음이 아직도 크고 깊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깨달음에도 초견성, 견성, 합성, 그리고 삼명육통의 경지 등 그 심도에 차이가 다양하게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